씨의 첫 부분에 소리의 위치가 좀 맞았으면 좋겠어. 아, 이렇게 들어가잖아. 오늘 태연님의 해피라는 노래 그리고 스피치리스라는 팝송을 다듬었습니다. 발라드 다시는 사랑하지 않고 이별 아파하기 싫어라는 곡을 1절에 제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이 가르쳐주셨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웃었습니다. 네. 라는 곡도 했습니다. 오늘 예진이는 여러 장르의 곡을 수업을 했는데요. 예진이는 장점이 힘이 되게 좋고 성량이 풍부한 만큼 단점으로 쓰이는 부분은 호흡 활용도가 좀 부족하고 여러 장르를 통해서 소리를 가볍게 위로 올리고 그리고 리듬을 같이 카피를 하고 그리고 장르별로도 팝송이나 발라드 같은 경우도 구분점과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